칠흑같이 어두운 밤, 노랗고 환한 불을 켜는 반딧불이들. 작은 불빛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데요. 그를 모르는 까막눈에게 비친 세상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혹여 다른 이에게 들킬까 마음은 안절부절. 늘 남의 등 뒤에 설 수밖에 없었죠. 늦은 만큼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들, 진심을 다해 돕는 선생님들,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주택가와 시장이 맞닿은 복잡한 골목, 그곳엔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야학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야학이지만 수업은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교실에서는 숙제 검사가 한창입니다. 쓰셨네. 이쁘게 잘 쓰셔 어머니나 이건. 응? 잘 쓰셔가지고 100점을 드려야 되겠어. 조기 요리 자꾸 반복하는 거, 쓰고 있는 거, 그거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생 한 명 한 명, 빨간 펜을 든 선생님의 꼼꼼한 숙제 검사가 끝나고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내내 걱정하셨는데. 아유 잘 오셨습니다. 모두들 걱정한 만큼 지각생 할머니의 등장을 반기는데요. 올해 82인 할머니는 한글을 배운 지 12여 년이 됐답니다. 요즘같이 교육열 높은 시대에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놀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들이 살아온 나날은 굴곡진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주름과 흰머리가 세월의 흔적으로 내려앉은 노년의 학생들. 어린이와 달리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개인차도 큰 편인데요. 옆으로 가고 피우. 오, 지혜 잘하셨어요. 다. 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더라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를 하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업에 임하는 태도만큼은 고3 수험생 못지 않습니다. 수업 나오셔서 오늘 엄청 잘 쓰시네. 해피. 잘하셨어요. 응. 뭘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잘하셨어 매부니 어머니. 선생님의 달콤한 칭찬에 공책 위의 연필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아 좋지요. 좋아 너무 좋지요. 아 눈이 깜깜하다가 배우니까 막 세상 게 다 보이고 좋지. 아 어머니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로 이름도 잘 상대편에서 온 전화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다 기억을 못해 끝자만 기억을 해요. 제 전화번호도 끝자 하나만 기억하고 그럴 때 아, 혹시 안타까운데 지금 이 어머니도 글자를 다 읽으세요. 1년 안 됐어도 거기에 보람을 느껴요. 지금까지는 눈등 장님으로 생활했는데 이제 정말 눈등 장님의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거 저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거를 보람으로 느끼죠. 성인 문해 교육을 기본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검정고시 반까지 학년기를 놓친 모든 연령의 학습자에게 해당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표가 빼곡합니다. 그 시각 또 다른 교실에서도 두 명의 학생들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늦자 어떻게 써요? 여기 니은자 먼저 써야 되잖아. 자, 한 칸 띄고. 이거는 안타, 뭘 하지 않을 때.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뒷전으로 미루어둔 공부였습니다. 글을 몰라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야 했던 세월. 안타, 안타.
평생 한처럼 가슴속에 품었던 배움의 꿈을 인생 황혼기에 와 다시 꺼내봅니다. 괜찮다. 점잖다. 점잖다. 오늘처럼 자꾸 빼먹고 쓰면 안 돼. 그분은 배우고 또 배워도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걸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숙제 거기예요. 자,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어머니 하실 차례. 교재에 적힌 글귀를 공책에 정성스럽게 따라 쓰는데요. 노희순 씨는 한글을 배운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위해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는데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공부를 하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재밌죠. 재밌기는 대관해서 그렇지. 기억리는도 몰랐는데 달고 배우니까 잘하지. 지금은 웬만한 건 그냥 막 또 선생님 가르쳐주면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하니까 잘 돼. 공부 안 했으면은 뭐 자격증도 못 따고 아무것도 못 하지요. 뭐 공부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만큼 그래도 잘하는 거지 지금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 칭찬과 따끔한 조언으로 늦깎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이명숙 선생님. 누구보다도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도 이들처럼 야학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녀가 10여 년간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진짜 이 어머니들이 막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굉장히 의지를 하시고 물러낼게. 예. 그러시니까 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는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길 빨리 오고 싶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 세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큰일 나요. 선생님, 이거 우리 헐대과장은 선생님 힘 닿는 때도 가르쳐줘요. 선생님 너무 잘해줘요? 예. 아이고, 한자 어떻게 잘못 썼다고 막 지우고 다시 쓰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 받침도 틀리면 막 잘 쓰라고 막 지우고 다시 쓰라고. 그럼 너무 엄하신 거 아니에요? 엄하신 게 아니고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거 좀 넘어가고 이러면 좋잖아. 아니요. 넘어가면 안 되지요. 넘어가면 우리가 모르지요. 늦게나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가슴 뿌듯할 때도 많은데요. 한편 어렵게 시작한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종종 마주합니다. 공부가 이제 조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만하면 가정에서 손주를 봐야 된다거나 남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거나 이래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그만둘 때, 아, 나 여기 정말 더 다니고 싶어서 더 다니고 진짜 편지라도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까지 다니고 싶은데 그만두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서 갈 때는 정말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써봅시다. 멋집니다도 쓰신 거야? 세상에. 진짜? 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따라주는 고마운 학생들. 이들 말고도 그녀가 야학에서 오래 활동하게 된 것은 교장 선생님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나마 많이 나아졌는데도 지금도 뭐 보조금도 그렇고 지금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많이 힘드셔요. 겨울 같은 때는 뭐 보조금도 없어서
난방비 같은 것도 없어서 본인이 내느라고 엄청 힘드셔요. 본인도 잘 사는 분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진짜 겨울에 안타까워요. 난방비가 많이 드는 거 그냥 기름을 무거운 걸 사서 여기까지 또 들고 올라와야 돼요. 또 배달도 안 해줘서 그러는 거 보면 그래놓고 또 우리 엄마들 추울까 봐 걱정하지 말고 떼시라고 그러면서 들고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 겨울에 그 이만한 말통 이렇게 두 개 들고 올라오시면 그러는 거 보면 아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반딧불 야학교 김진중 교장 선생님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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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잘 찾아오셨어요?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갖고 그죠? 아유, 너무 더웠는데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를 해와서 약 한 달 동안 여기서 평생 교육사 실습을 하게 된 분들인데요.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 교육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점점 도시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문해라는 게 뭐냐면 한글을 말합니다. 문해. 예. 문자를 해독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 문해라고 하면 한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을 모르는 사람 무학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6%입니다. 6%. 예. 원래 7%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좀 내려간 거죠. 이 성인문해 지원 사업이 막 활성화되면서 내려간 거예요. 6%. 예. 여러분들 그거 안 믿으시죠? 이거 얘기하면 다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앞으로 평생 교육 현장을 누빌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학습자의 실태를 알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데요. 학생들은 오늘 듣고 배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평생교육 실습생들이 오시면 한글 모르고 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모르세요. 그리고 알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 한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의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 실습하시는 분들이 저희에 오셔서 그분들이 몰랐던 이러한 정말 학력이 없어서 한글을 몰라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또 사회에 나가셔서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반딧불 야학교의 밤은 환하기만 합니다. 커피 드셔야죠. 제가 타왔습니다. 이거 2009년도 건데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2009년도 거. 한번 안 해봤죠. 네. 네. 지지하자. 지난 8월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은 끝났지만 내년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한 명의 학생을 위해 교장 선생님은 기꺼이 수업에 나섭니다. 몸 할 때마다 네. 네. 2번이 2번 그렇죠. 맨 1번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 오 잘하시네. 저 N번? 네. 엄청 늘으셨어요 영어.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지시고 이제 중학교 시험 붙으시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 이번에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셨어요. 네. 엄청 늘으신 거죠.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래도 느는 모습 보면 또 좀 어떻게 그렇죠. 느는 모습 보면 참 보람도 느끼고 그죠? 교수님? 예? 기분도 좋으시고? 네. 신학교 때도 네. 가르쳐 주시는 잘 따르더라고요 제가. 잘 따르세요 네, 진짜. 집에서 뭐 잘못하는데 네. 학교 나와서는 그냥 하게 돼요. 아니 교수님이 끈기가 있어요 그죠?
저보고 대학 안 보내주면 큰일 난다고 해서 꼭 대학 보내달라고. 그저 저하고 약속하셨죠? 대학. 예. 제가 대학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꼭 보내드릴게요. 예. 대학은 쉬워요. 대학 얘기하시니까 입이 막 얼굴이 막 지금 얼굴이 평생 소원이 대학이에요. 올해로 3년째 야학에서 공부 중인 어르신. 어린 시절 생활이 어려워 공부는 꿈꿀 수 없었는데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걸 보기만 해야 했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이제야 풀어냅니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의 뜨거운 향학열로 야학교의 밤은 쉬 잠들 줄을 모릅니다. 대전시 갈마동 교장 선생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 희정 씨와 다정하게 앉아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사. 그도 청년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 몰랐습니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신학대학에 진학해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야학을 알게 된 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게 됐는데요. 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나 단란한 가정도 이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거죠. 돈도 아무도 없고 총각에다가 뭐 미래도 불투명한데 그 결혼한다는 거는 여자로서는 큰 모험이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서로 젊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신앙도 갖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비전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네, 아마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네.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또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사회 봉사에 그리고 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다. 너네도 너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엄마 아빠처럼 이뤄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즘은 얘기하고 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부부. 하지만 두 아이를 낳고 셋째를 가졌을 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수술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병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루푸스 또 뭐지요? 심장 폐동맥 고혈압 알기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질성 폐질환도 나중에 좀 나오고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뭐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좀 매사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우리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 네,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그날 오후 청원군 일부 지역을 합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인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으로 잘못 쓴 부분을 세심하게 고쳐주며 한글을 가르칩니다.
CV 자리를 CV 자리를 나타내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숙제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수업이 일찍 끝난 날, 그는 서둘러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아빠 안녕하셨어요? 그래. 안녕하셨어요. 그래. 주민이 안녕. 태권도 갔다 왔냐? 네, 갔다 왔죠. 준서는? 네, 잘 갔다 왔어요. 그래. 너 뭐 이야기 했냐? 태권도는? 아빠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알았어, 알았어. 오, 올라가네. 아빠, 저도 해봐요. 저도 해봐요. 아빠. 오, 좀 더 높게. 높게. 오, 이게 뭐야? 직접 요리에 나선 진중 씨. 칼질도 제법 능숙한데요. 둘째도 밥상 차리기를 돕습니다. 둘째가 또 많이 도와주나 봐요. 네, 딸처럼 정말 엄마 아플까 봐, 엄마 피곤할까 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되게 많이 도와줘요. 아내 희정 씨가 아픈 이후로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녀를 돕습니다. 그가 준비하는 오늘의 저녁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묵 볶음인데요. 밑반찬은 기본이고요. 국이며 찌개며 이제는 못하는 요리가 없답니다. 주방 앞에선 그에게서 속 깊은 아내 사랑이 느껴집니다. 야, 얘들아 밥 먹자. 근데 어디 있어? 앉아봐. 아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엄마 눈병 다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입니다. 아멘. 자, 밥 먹어. 아빠 감기도 맛있냐? 엄마 감기도 맛있냐? 저는 솔직히 엄마. 요리한 아빠의 기분은 아랑곳 없이 솔직한 대답을 내뱉은 막내. 아빠도 인정받고 싶은데 아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네요. 소고기가 원래. 왜 아빠가 이렇게 좋아? 어? 야. 아니 엄마. 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응? 엄마. 아빠는 너한테 뭐야? 1번 장난감 사주는 사람. 2번 먹을 거 사주는 사람. 3번 왜 있는지 모르겠다. 3번. 3번? 그래서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좀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 하네요. 아니요, 많이 못 놀아줘요. 애들이 혼자 잘 놀아요. 이제 집사람 살피느라고 많이 못 놀아줘요. 아빠한테 바라는 게 좀 저희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냈으면 하고 가끔씩 뭐 어디든 놀러 가던가 잘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가 놀이터 가서 놀아줬으면 좋겠고, 아빠는 맨날 회사 가야 되잖아요.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생사를 오갈 만큼 힘겹게 병마와 싸워야 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당연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가족이 함께하는 지금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압니다. 남들한테는 참 평범한 일상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박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고 참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제 아이들한테도 가끔 선물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아이들하고 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그의 발걸음은 학교를 향합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학교. 수업을 들으려면 어르신들도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문 돌아가세요. 올라가실 때 다리가 좀 아프시죠? 아프세요? 예. 힘들어요, 계단에 있어서. 빨리 이사 가야지. 1층으로 가든가,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든가. 올라오시는 걸 다들 엄청 힘들어 하시네요? 예. 여기가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요. 올라올 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모금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1층이나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드세요. 화장실도 이제 수세식이라 앉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이사 가서 좀, 우리 어머님들 조금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좀 좋은 시설로 이사 가야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3천만 원 모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한, 지금 한 1,400 정도 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금 모집해서 이제 이사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우리 그 여사님들이 대단하신 거죠. 이렇게 좀 열악한데도.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오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많이 힘든 편이죠. 비좁은 교실과 책상. 오래된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이겨야 하고 부서진 곳 투성이인데다 관절이 아픈 어르신에게 힘겨운 좌식 변기까지. 야학교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저번에 걸어오지도 못하시던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걷는 거요? 이쪽 많이. 너무 많이. 이런 얘기 오른쪽에 물려 내려와서 오셨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이사 가서 엘리베이터. 아니 맞아요. 괜찮죠. 예, 화장실도 그렇고. 맞아요. 화장실도. 맞아요. 아니 이사 가도 돼. 자변식 안 쪽이라. 안 가도 돼. 야, 안고 일어서 게 힘드니까 화장실이. 아이가 80이 너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탓에 학교를 오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계속되고 혹여나 넘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의 걱정은 매일같이 이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줄기가 거세지는데도 장터에서 파는 생선에 눈길이 머뭅니다. 이거 저거 홍어 저거 한쪽 얼마야? 얼마야? 요거. 글을 배우기 전에는 시장에서 물건 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도 가격표도 무슨 뜻인지 몰라 상인이 주는 대로 사기 일쑤였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공부 배우시고 나니까 장복이 그래도 훨씬 좋아졌어. 아무데 가도 이제는 가요. 아무데 가도 서울을 가도 찾아가고 은행에 가도 돈을 못 찾아 창피했는데 지금은 내가 쓰니까 너무너무 좋아. 기름 장사 해가지고 장판 밑구녕에다 놓고 지금 60만 원이 붙였어요. 은행에 못 갔어요. 지금 숨기는 사람이 많아. 네, 대화 보니까 숨길 것이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숨길 것이 없는 게 그래도 막 생태도 이 나이에 뭘 가가는 줄 아니. 우리는 지금 80이에요. 한 82, 84까지. 그녀는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밝은 세상을 만나라고. 지난 9월,
세계 문해의 달을 맞아 대전시 문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다릅니다. 아마 찾아가지 못해요. 죄송해요. 아니.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죽겠네. 허리 많이 아프시죠? 허리가 아픈 학생을 위해 손수 의자를 챙겨오는 김진중 교장. 반딧불 야학교의 상징, 단체 조끼도 입혀드리는데요. 부모님을 모시듯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살뜰히 안부도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공부할 대전평생교육진흥원들 푸른 학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손풍 나들이 하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회장님이 예산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만 방맹이를 두개 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옮기는 교장 선생님. 아유, 오랜만이에요. 저기 야학에 발을 디딘 후 지역의 야학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온 청춘학교 전성하 교장 선생님인데요. 재정적인 고충은 학교 교장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야? 월세 어떻게 될 거예요, 월세? 월세는 뭐 1, 2, 3, 4. 제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힘들지. 100만 원 넘잖아요. 100만 원이 넘지. 그러니까 1, 2, 3, 4가 지원이 안 되니까. 아니, 제일 웃기지. 난방비도 있어야 되는데 난방비 월세 하니까. 미리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맞아요. 같이 협조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런 행사를 계속 하면 네.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이게 한글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나라는 한 교육열이 높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시대사 분들이 아니고 지금 분들이 아니고 애적분 어려웠을 때 했던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네. 계속 우리가 이런 걸 해서 알려야 되는데 사실 개별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이거 자비됐어요. 오는 것도 자비라고. 오래됐어요. 야학하면서 한 10여 년 넘게 그 야학하시고 저도 이제 같이 야학하면서 여기가 네. 야학에서 제일 오래 하신 1등. 제일 하여튼 됐어. 하여튼 엄청 됐어요. 그 다음에 2등. 그잖아. 아, 뭐 등수를 따져 그런 것 같고. 아니, 진짜 오래 했어요. 아이고. 반딧불 야학 교장 선생님은 되게 무지시켜요. 원칙. 원칙주의자 이렇게 해갖고. 야, 좀 유연하게 삐뚤어지게 좀 해. 그래도. 아, 고, 욕이 다니면 아니다. 해가지고. 예, 가끔 가다가는 답답해. 근데 아주 한 길로만 쭉 가니까 예, 멋있는 분이에요.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12개 기관에 늦깎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311만 명의 비문해자가 있고 대전은 12만 4천여 명의 시민이 문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반딧불 야학교 김진중입니다. 오늘 하여튼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체 우리 전체 15개 기관이 문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만학도들이 한글 실력을 겨루는 문해 골든벨 행사도 열렸는데요. 그러세요. 네. 어르신들은 화이트보드에 또박또박 답을 쓰며 골든벨을 향해 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복귀가 맞다. 다양한 오답과 정답이 머리 위로 들리는데요. 미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에서 대거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진짜 많이 풀어야 되겠어요? 떨어졌어요. 네이버. 네이버는 떠오르지를 않아가지고. 네이버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좋게요. 이 세상에 한글 실력은 물론 만학도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맨날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가 나오면 바람도 쐬시고 또 같이 어울려서 뭐 노래도 부르시고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보시다시피 참 한글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뭐 보통 분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뭐 국가나 지자체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교육받기 위한 또 지원이 좀 절실한 겁니다. 예. 명랑 운동회와 장기자랑 등 어르신들은 함께 뛰고 운동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이뤘는데요. 신나는 음악에 온몸을 맡기고 못 배운 설움을 훌훌 털어냅니다. 앞에를 못 쓰고 맨날 뒤에를 서야 돼. 공부를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지금은 저 그게 걱정이 없어요. 그냥 앞에 쓸 수가 있고 어디지 말도 잘할 수가 있고 그냥 좋은 말은 못해도 그냥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몸이 허락한다면 고등학교도 가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공부할 때 필요할까요? 필요는 안 와도 아름은 좋잖아요. 한자 한자양 모르는 거 아름은. 축제를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야학교 교무실. 안녕하세요. 아, 예. 다 끝나셨어요? 네. 예. 앉으시죠. 오늘 영어. 아니, 어차피 오늘 여기 제가 영어 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목요일 날 예. 제가 시간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뭐 바꾸십니까? 언제가 좋으신데요? 수요일 날은 수업 하나요? 수요일 날 하면 되죠. 예. 수요일 날 시간표 봐갖고 바꾸시면. 수요일 날 누구 하실 분 있어요? 네, 한 분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그거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시간 대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할 선생님을 구하는 일도 애를 먹는 부분인데요. 선의로 시작해도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어느덧 어둠이 찾아온 야학교.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서 수업하면 되죠? 네. 약 두 달 전 야학과 인연을 맺은 햇병아리 선생님. 검정고시반의 국어 과목을 맡아 열강 중입니다.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중세 문법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통해 학생은 지식을 얻고 선생님은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오늘 어떻게 잘하셨어요? 네. 네. 준비한 거는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죠. 선생님이 그래도 마음이 좋으시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처음 보시고 좀 신기하죠? 네, 신기하고 네.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까지 배움의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 많구나.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너무 그에 비해 모자랐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러면서도 더 힘을 많이 받아줬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아직도 20대시고 앞으로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뭐 큰일도 하실 건데 이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너무 불평이 많았던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저는 뭐 별로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재주? 이런 게 남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또 그 기회로 어떤 할머니께서는 대학까지 꿈꾸시더라고요. 이걸 합격을 하시고 나서 대학까지 가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한다 해도 이게 야학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하고 싶어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학생들과 기꺼이 나누려는 그녀의 예쁜 마음이 오래 가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학생도 선생님도 가버린 텅 빈 학교. 마지막 정리를 하며 김진중 교장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막 새로운 걸 막 깨달아 가거든요. 막 선생님 어제는 간판이 막 눈에 보여요. 텔레비가 막 텔레비는 알파벳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막 그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기쁘고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면 뭐 마약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만나면은 너무 재미있고 내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여기 올라오는데 5분 걸립니다. 다리 아파 죽으려고 그러면 허허거리면서 여기 올라와요. 그러면서 오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아프다가도 이제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고 또 와요. 그 한글 몇 자 뭐 받아쓰기 몇 줄 부르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오겠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나 풀 뽑고 농사할 때 학교 가던 애들 보면서 그 울었던 내 어린 시절 그걸 내가 보상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글 배우러 오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이루는 거죠.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정말 마음에 남았던 것은 못 배운 한이었는데 내가 반딧불 양학교에 와서 그 한을 풀고 간다. 나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고 우리의 이웃이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오늘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오실 때는 이름만 처음부터 써보는 것도 소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머니들이 그동안 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는 덕에 이제는 그래도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가 됐던 뭐 남편이 됐든 딸이 됐든 아니면 내 자신에게도 장하다고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 거를 한번 편지로 좀 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글을 모르는 답답함,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매번 숨겨야 했습니다. 또 배우지 못했던 이유로 삶 속에서 무수한 차별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힘들었던 그때 상황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평생 가슴 속에 맺힌 배움의 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못 배웠다고 뼈 아픈 말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10년을 힘들게 공부한 지금 글을 배워 너에게 편지 써본다. 아들아, 나는 지금 행복하다. 글을 몰라서 힘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에도 잘 살고 있어. 엄마도 고맙게 생각한다. 평생을 몰라 한 많은 세월을 살았기에. 사랑하는 엄마에게 마음 속에 맺힌 것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엄마를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한글을 몰라서 눈을 뜨고도 장님으로 다
살았지만 지시 평생 소원을 한글을 배워 지금은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같은 반 언니, 동생의 이야기가 꼭 지난 세월 내 마음과 같아서일까요? 직접 쓴 편지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어르신들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결국은 감동의 눈물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못 배웠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때는 시대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특히 여자는 때가 그랬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할 수도 없고 부모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나라가 이 모든 걸 해줬어야 되는데 나라가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배우겠다는 그런 정신이 깨어서 여기로 올라오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누가 70, 80이 넘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저랑 같이 10년만 하거니 따뜻한 선생님의 격려에 어르신들은 눈물 대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1988년 개교해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반딧불 야학교.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형편에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10여 년 넘게 야학교를 운영해온 김진준 교장 선생님과 봉사자들. 이들이 있어 늦깎이 학생들은 평생의 한으로 품어왔던 배움의 꿈을 인생 황혼기에 펼쳐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글자를 넘어 세상 속으로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